아니 뭔가 라타 라지를 보니까 나도 라지 그래 뭐 몇 장 찍는데 그걸 또 M 두 장 그걸 라지 네 장 이렇게 찍을 순 없지 화각이 좀 이상한가? 아 근데 진짜 이걸 찍네 세상에 자 여러분 넉살이 입고 있는 티셔츠 열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이거 미쳤어 진짜 이걸 뭐 갑자기 나한테 작가님이 막 뛰어오시는 거 너무 해맑게 막살 선물 있어 선물 있어 들어가 어 선물 좋죠 이러고 있었는데 성재형 제외하고 지금 다 이거 입고 있어요 뭐 PD님 작가님 다 잔뜩 줄 테니까 뿌리고 다닐래 선물로 아니 근데 이거 티들 또 좋은 거에 찍었더만 이거면 좋지 뭐 그래 비싼 거야 어 아메리카 화면이랑 나랑 둘이 반띵했어 내가 그렇다고 돈을 줄 순 없죠 아니야 우리 안 받으려고 나 이거 너무 강제적이야 내가 얼굴 제공한 것만으로 충분해 아니 권력형 폭행이라 이것도 이건 얼굴 제공이 아니라 트리플 S 아니 얼굴이 하연 씨 그치 하연 씨한테도 감사하지 하연 씨 거까지 한 장 더 찍어놨어야 되나 어셈블 쪽에서 저 약간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용 증명 함부로 쓰시면 어떡하냐고 그치만 얼굴 저작권이라는 게 이제 본판 조상 아 그거를 단계를 넘어가면 최후엔 내가 있구나 그 이걸, 제 얼굴인데요 이러고 이걸 저희가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프닝을 빨리 다음에 트리플에서 한번 더 불러서 여기에 이제 사인 받아야지 손흥민 티셔츠 박지성 뭐 경기복처럼 면상권 이건 면상권이야. 아니 초상권이란 말이 있는데 면상권이란 말을 꼭 써야 됩니까? 야씨 면상권이 뭐야? 이번 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결혼식 초상권 안에 그런 캐리커처 들어가는 건가?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가나? 초상권은 진짜 사진만 있걸요 사실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계약서 이게 다음 주 거 아니야? 26일 게 지금 26일 우리가 26일 거를 먼저 따니까 이게 잘 그리긴 거야. 했어 아 맞지? 아 예 예. 숙보 꿀잠 자는 방법 방에 시계부터 지워라 전문가 신신당부 저 모니터에 써드리겠습니다. 우설티래 우설티. 근데 진짜 잘 맞네. 이게 힙합이지. 그렇지. 이거 입고 한번 가야지. 자기애가 너무 좋은가 봐 나는. 이거 입고 워터 한번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면 좋지. 꼭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6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브 헤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꿀잠 자는 방법 방에 시계부터 치워라 전문가 신신당부였습니다. 어떻게 다들 꿀잠을 주무시나요? 베텐러들은 보통 이제 베텐 할 때쯤 일어나시고 저녁 때 일어나셔가지고 새벽에 이제 챔스 본 다음에 유럽 사람들과 함께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다이어트하는 분들은 밤에 잠들기가 또 쉽지가 않죠.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특히 중간에 잠 깨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수면 전문가들이 자다가 중간에 깼을 때 시계를 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시계를 보려고 핸드폰을 한번 눌러보거나 전자시계 같은 걸 슬쩍 볼 때가 있는데 그걸 보면 아, 내가 3시간 잤구나. 일어날 때까지 3시간 남았구나. 아, 더 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잠자는 게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걸 계산하면서 뇌가 깨어난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시계를 다시 보지 않게 완전히 치우는 게 또 필요하다고 하고요.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춘 분들은 아예 뭐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어놓고 안 꺼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제 뭐 알람을 맞춰놓고 꼭 일어나실 분들은 오히려 손에 닿지 않는 침대에서 먼 책상 이런 데다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자다 깨서 핸드폰을 보는 순간, 핸드폰을 열어서 땡튜브 쇼츠를 보는 순간 날밤 바로 새는 거니까 오늘은 좀 꿀잠 자기 위해서 노력해보시죠. 자, 오늘은 작년부터 다시 시작된 개그 콘서트의 인기 1등 공신 환상의 티키타카를 보여주고 있는 데프콘 어때요 코너의 두 주인공 신윤승, 조수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열정 개그맨 두 분과의 활기 넘치는 마피아 게임 기대해 주시고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아, 어제 고독방 들어갔었는데 고독방에서 또 많이 축하도 해주시고 특히 이비누과 꼭 가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서 싹 빼고 왔어요. 양쪽 다. 근데 물이 들어간 게 맞아요? 어? 물 들어가서 꽉 막혔대. 아침까지 그럼 증세가 계속? 아침 일어났는데도 안 들리더라고 한쪽 귀가. 그래가지고 갔더니 물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샤워하다가 하지? 샤워하다가 이제 뭐 생일이라서 신나서 막 오래 했대요. 형 생일이 지났어요? 어제. 아, 어제 형 생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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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입니다. 네, 어디 앉으면 돼요?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아, 네. 예. 아, 어제가 선생님이 앉고 싶은 앉으세요. 아, 왜 그래 갑자기. 큰일 났네. 아니, 형 생일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왜 그걸 잘못 알고 있었네. 아, 아저씨 그 생일 챙겨. 아, 또 그럼 또 좋은 거 하나 해드려야겠네. 그 경호고 오는 거야? 경호고랑 뭐 챙겨봐야지 또. 오래되셨습니다. 아유. 네. 오, 되게 멋지게 하고 오셨네요. 두 분 여기 카메라에 되게 멋지게 잡히고 있습니다. 어머, 어떡해. 네. 보통 여자한테는 이쁘게라고 하잖아요. 두 분께. 궁금한데. 좁은 거지. 아니, 표현의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예. 맨날. 아니, 근데 수연이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아까 입 닦으셨어요 혹시?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누가 이를 닦고 계시길래 아, 또 누가 밤새 일하셨나 이러고서 지나가는 에어스타일이 모니터에 나오면서 뵈니까 앗! 이렇게 웩웩 소리 났나요? 여자분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아니, 복도부터 들어오시면서 닦고 아, 여기서 이가를 닦으셨어요? 네. 빨리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편한가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낯선 곳에서 아, 이렇게 또 되게 그리고 이제 나가서 꺾어야 되는데 일찍 꺾으셔가지고 거기 화장실 아니라고 나오시라고 아, 아까 저한테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시길 난리였습니다. 네. 되게 편하구나. 90원에서 하듯이 거의 아, 여기서 빨리 복도에서. 빨리 끝나지 들어가자마자 끝나니까 멋있는 거 맞네요. 그 정도면 그냥 양치하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해야 돼요? 라이브로 보여주기 식으로 나 했다. 세분 마이크 테스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윤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맨 조수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넉살씨. 네, 안녕하세요. 넉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본인 티셔츠 얼굴 형상입니다. 우와, 잘 맞네요. 예.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걸그룹이 그려요. 그건 좀 너무 미친놈 같지 않을까요? 오늘 예쁘다. 누가 그림수다. 예쁜 거 맞아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는 건가? 이거 다 보시면은 되게 진지하게 그렸는데. 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그렸는데. 팀 넉살처럼. 아, 저도 몇 개 그 막 팬들이 요즘 그림을 좀 많이 주시거든요. 몇 개는 좀 진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티셔츠 맞는 티셔츠 셀프 굿즈가 요즘은 대세거든요. 아, 그래요? 몇 개는 이건 진짜 놀리는 건데 이런 그림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못 물어봐가지고 예. 놀려도 되는데 그래도 정성이 또 들어가 있으니 예. 맞아. 못 찾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렇구나. 실시간 댓글이에요. 아, 그래서. 예, 아, 그래서 카메라 많이 들어가서. 실시간입니다. 몰랐어요. 예. 아, 그래서 여기 실시간으로 계속 뭐 저희 얘기를 다 듣고서 아, 다 듣고 계셨구나. 네네네. 다들 지금 뽀뽀하라고. 아. 그것만 보여?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많은데? 뽀뽀하고 시작하라는데 뽀뽀하고 결혼까지 하고 난리. 네. 너무 좋아요. 네. 좋네. 라디오에서 네. 라디오에서 뽀뽀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네. 네. 아하. 그래도 뭐 고맙네 양치나. 공개 양치. 공개 양치. 신용, 신용. 신용. 공개 양치. 살고 싶으면 펜을 흔들어 주세요. 네, 정말 영광입니다. 어, 아, 진짜 아, 진짜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펜에 나오다니 이거 가장 진짜. 가장 요즘에 또 핫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제 아, 인스타 피드에 되게 자주 등장하시는. 죄송합니다. 근데, 네. 죄송하네. 그렇게 찾아뵙게 된 건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제 네이버를 봤습니다. 아, 진짜. 예, 그 아, 아. 네, 그거 아, 사진을 네이버 아, 네이버 아, 그거 그걸로 라임 괜찮았죠? 예. 네. 그거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네. 예. 아, 열심히 잘. 정말 자주 나오시는 두 분. 팬들이 자꾸 올려가지고 쇼츠가 네.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예. 고맙게도 막 열심히 올려줘서 맞아. 이렇게 찾아가나 봐요.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어. 시작하실 때 멘트 있습니다. 외치는 거 있어요?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뿐입니다. 연희동과 상암동을 꽉 잡고 있는 그쪽 동네 인플루언서 넉살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플루언서 넉살입니다. 네, 예. 넉살씨는 직업란에 뭐라고 적나요? 래퍼? 오. 가수? 방송인? 개그맨? 기타로 가 거의 기타로 가는 것 같아요. 기타로 가요? 네, 기타로. 아, 기타. 그 뭐 네. 세무 할 때나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제가 직업란 적을 일이 뭐 아이 저 이번에 저 어린이집 이제 등원하니까 뭐 부모 직업란 뭐 이런 거 이제 적는 게 있나 봐요. 힙합퍼. 근데 뭐 대부분 뭐 그냥 기타 정도로 가지 않나. 아, 예. 그렇군요. 뭐 거의 그런 식입니다. 예. 예. 자, 아무튼. 여쭤봤고요. 질문이 이게 뭐야 진짜. 예, 여쭤봤고. 직업을 뭘로 정해. 예. 예, 그냥 궁금해가지고. 아니 뭐 그러면 궁금증. 아이디는 아나운서로 적죠? 저는 그렇게 직업란이 아나운서. 아 저는 회사원이라고 적다가 원래는. 아, 예, 아나운서로 적는 거 좀 월급 받으니까. 원래는 회사원이라고 적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예, 그 자영업. 자영업자. 아, 예. 프리랜서니까. 예, 프리랜서라고 적을 때도 있고. 자영업, 자영업도 맞지. 자영업 맞죠. 예. 자, 이어서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긴 무명 생활 하다가 개콘의 부활과 함께 날아다니고 있는 요즘 대세 개그맨 두 분입니다. 한결같이 들이대기만 하는 데프콘 닮은 그녀 조수연 씨. 데프콘 닮은 그녀의 플러팅을 핑퐁처럼 받아치는 철벽남 신윤승 씨. 커플인 듯 커플 아닌 커플 같은 부부 같은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모시게 됐네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아, 남심저역 방송 베텐에 오셨는데 네. 각자 한 분씩 인사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 콘서트에서 데프콘 닮은 여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칭 미녀 개그맨 조수연입니다. 네, 데프콘을 피하는 남자, 네, 개인 사업자 개그맨 신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수연민 데프콘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오늘 밀고 왔어요, 양치하면서. 좋아요. 예, 예. 키스 갈기고 시작하자라고. 네. 네.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를 네. 보이게 해놓은 거랑 네. 네. 예. 굳이 키스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동안 많은 라디오에 출연하셨을 텐데 저희 채팅창이 있는데 혹시 좀 불편한 채팅이 있다거나 예, 말씀 바로 해주세요. 꼭 읽고 싶은 거 있다 뭐 그러면 네. 언제든지. 아, 이거 강태 기능 있나요? 있죠, 있어요. 아, 예. 일단 뽀뽀에 네, 강태 부탁드리고요. 키갈에. 네, 키갈. 네, 키스 갈겨라. 네. 예. 수연이 이뻐요, 강태. 네, 뭘 받으세요? 보이시니까. 아니, 자꾸 이렇게 감스트 올려주시는데, 요즘 또 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아까 그, 처음 뵀는데, 네.
대풍구 닮은 그녀로 이제 저도 방송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공감 지수가 한 70 정도였는데, 네. 아까 눈앞에서 보고는 그냥 감스트. 여스트 일치율 거의 싱크로가 90%. 근데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뭐 이용식 닮은 여자 어때요? 뭐 이렇게 이용식 선배 닮았다. 아, 올드 팬들에겐 또. 네, 뭐 많습니다. 뭐 닮은 사람 너무 많아요. 따님 같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관제탑 댄스 가능하냐고. 이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하자. 야, 5분 만에 오늘 무례하게 시작하는. 너무 좋아요. 스타일로. 바로 네. 천의 얼굴이에요. 자, 넉살 씨는 육아로 바빠서 네. 잘 못 챙겨보실 텐데. 그렇죠. 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 개그 콘서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네, 다 알고 있고 네. SNS에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네요. 개그 콘서트 사실 내용 중에서는 두 분이 제일 많은 그렇죠. 지분 차지하고 있고 SNS랑 네. 쇼츠를 거의 도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윤승님의 그 저 블러 처리된 네. 브랜드 그 개그가 굉장히 이상해. 많이 나왔어요. 아, 이상해. 네. 야, 결국 그거를 사용하는 그 때가 오는구나. 맞아, 맞아. 맞습니다. 네. 진짜. 그건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네. 지워주시는 그 분이 또 계시죠. 그렇죠. 방송국에. 네, 피디님. 네, 피디님이. 피디님이 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하면서. 예, 네, 실제로 약간 이제 개인 문자가 옵니다. 네. 뭐라고요? 적당히 좀 하라고. 움직이지 마, 뭐 이런 거. 예, 뭐, 조금 네. 그 제 그 캐릭터 편집만 다른 코너 편집 시간하고 비슷해진다고.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되게 많이 이렇게 맞아. 샥샥 이렇게 네. 움직이시는데. 사람 인력으로 지워야 되는 거죠.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그거. 코너를 짜실 때 네네. 어쨌든 개콘이라는 거는 옛날에 뭐 우차서도 그렇고 뭔가 공기 코미디는 약간 뭐라 검사라 그러나요? 피디님들 네. 앞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해야 되잖아요. 네. OK 사인을. 맞죠. 이게 OK가 된 게 제일 저는 신기했어요. 일단은 제가 옛날에 그 제 노트에 적혀있던 아이디어였는데 이거는 예. 이제는 공영방송이나 아니면은 이 그 공중파에서 해야만 웃길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묵혀두고 있던 거였거든요. 예. 네. 근데 검사를 맡았는데 흔쾌히 되게 해보자 재밌다 신선하다 새롭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자신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진짜 천재적인 코너 같아요. 진짜 첫 회 녹화 때 같이 있었잖아요. 예. 뒤에서 보는데 진짜 딱 처음 대사 쳤는데 빵 터졌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방송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거기 방청객들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네. 예. 그러니까 비슷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관객분들도 그걸 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도 항상 그런 걸로 고민을 하거든요. 네. 저희도 지상파 방송이니까 그렇죠. 맨날 이제 유튜브 얘기할 때도 땡튜브라 그러고 그렇지. 네. 너튜브. 네. 땡카오 TV. 그리고 예전에 왜 그 옛날 방송들은 되게 늦게 따라오잖아요, 블러가. 맞아요. 그래서 네. 이미 다 보여. 아, 맞아. 로고는 다 보이는데 뒤에 따라오고, 네. 막, 네. 모자이크도 막 뒤에 따라오고, 네. 얼굴 나오고, 막 이런 경우 많았는데,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참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근데 그 피디님이 기술이 좋으신지, 진짜 네. 잘 따라오고, 이렇게 싹싹 잘 따라가더라고요, 그 리얼타임으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짜 기술이 좋아져서, 저도 이제, 너튜버도 또 했던 사람이라, 그 기능을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자동 따라가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하나 다른 게 아니구나. 그래도 기술이 또 발전했구나. 힘든 척을 하시는데 예, 자동 따라가기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AI가 꽤 생각보다 그렇죠, 똑똑합니다. 이제 발전했구나. 이 정도 기술은 뭐 요새 예. AI 그 시대에. 제가 옛날에 한밤의 TV원에 그 하던 시절에 그 실수로 생방송인데 네. 무슨 나와서 안 되는 그 본명 같은 게 나왔어요. 얼굴이 나왔어요.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분 얼굴을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하느라고 파란 점 같은 게 막 따라다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 될 리가 없잖아요. 될 리가 없죠. 예, 네.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이제 오토가 됐구나. 실시간은 진짜 쉽지 않았네요. 예. 이제 다 되는구나. 저희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이 플랫폼이 그 초록창에. 네. 치지지지지지지기거든요. 그렇게 지가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블러 처리 대신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만한 정말, 게 있습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왜, 그니까. 정말 규칙을 모르겠어요 가끔은. 예. 그러니까 치지지지지직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치지지지직은 되는 거예요? 예. 일단 되는 걸로 저희가 넘어가고 있어요. 아, 그런 문제 거예요? 삼지 않을 것 같아서. 아. 예. 여기 심지어 떠 있는데도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떠 있는데. 맞아요. 옆에 노랗게. 예예. 저기 초콜릿도 떠 있고. 예. 예. 참 아쉽네요. 예. 정말 말하고 싶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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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직, 왜 이렇게 치지직거려요, 여기는? 예. 이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야. 아니, 화면 네. 치지직거리는 거는. 뭐. 이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치지직거려요.
오래돼가지고 아, 노트북이 맥락으로 가면 저희 모르죠. 네, 그러니까 저 채팅창에도 치직거리고 이게 되는 거야. 아 역시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분야 최고 전문가시다 보니까 네, 방금 네. 진짜 화면이 지직거리는 줄 알고 저는 봤어요. 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네.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렇군요. 궁금합니다. 네. 누가 좀 정리를 해서 네. 제발 어떤 게 되는 거고 네, 프린트물로 좀 주시면은 네,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동반 출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토크 같은 거 이제 항상 또 뭐 겹치는 부분 이런 거는 괜찮습니까? 어, 뭐 괜찮습니다. 네. 일주일에 일곱 번을 같이 계속 있어가지고 네. 계속 뭐 에피소드가 나와요. 아, 질문 근데, 같은 게. 네. 아, 근데 너는 나와? 나오지 않아요. 사랑도 더 두터워지고. 같은 스케줄인데 다르네. 아 그래요? 아 근데 진짜 호감이 느껴지지 않냐? 뭐 연인 가능성 있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올 때 네. 매번 대답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뭐라고 대답하시? 그 매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뭐 매번 정색을 하며 대답을 하는데도 네, 매번 물어보시는데. 네네. 네. 채팅창 사실혼이라고 하시는데 주칠이면 사실혼 아닙니까? 주칠이면은 아 심지어 저 결혼한 줄 알아요. 몇 분은 진짜로 알죠? 아, 네. 부부 저랑 부부라고 우리, 네. 우리가 네. 결혼한 줄 알아? 부부 희극인 줄 알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자주 보긴 하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완벽한 비즈니스 그 이상도 네, 그 이하도 아닙니다. 최불암 김혜자 같은 네 기분 좋다. 와, 예. 기분 많이 올라가네요. 예. 야, 많이 올라가네요. 온 국민이 공감하려고. 네. 선생님 쪽으로 가네. 예. 저 최고의 파트너 아닙니까? 네. 그 조수연 씨는 네. 그 자 데프콘 닮은 꼴로 그녀 그 코너를 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진짜 데프콘님을 만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때 어떠셨나요? 긴장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희 대본에. 네, 긴장했습니다.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잘 나오죠. 예. 이효리의 레드카펫. 네. 예. 그때 어떠셨어요? 아, 근데 데프콘 오라버니께서 저를 보고 아니 안 닮았는데 왜 굳이 힘든 길을 택하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 아~ 느낌 있지 않아요? 누가 데프콘이냐고 하신 분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최원 형이 약간 저 수현님 쪽으로는 고개를 많이 안 돌렸죠. 잘 안 보시더라고요. 너가 그쪽으로 잘 안 볼 것 같고요. 약간 닮아서 네. 어색한 도플갱어 보는 느낌으로 아, 저랑 별로 하나도 안 닮았는데요. 각도도 이 상태로 말한 것 같아요. 두 번 다 왜냐면 초반에 흠칫 놀라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너무 좀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거부감이랄까 왜 그 너무 비슷하거나 닮으면 부담스러운 그게 있거든요. 어 나는 솔로 뺏길까봐 예. 특집으로라도 쓸까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네. 예. 신은승 씨도 그 자리에 계셨죠? 네, 같이 있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어, 네. 어떤 느낌이었나요? 수염난 데프콘과 그냥 데프콘. 어, 봤는데 어, 정말 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맞아. 언젠가는 꼭 한번 만나뵙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흔쾌히 좀 받아주셔가지고 그때 만나주면 네. 네. 눈에 잘 담아놨습니다. 네. 신은승 씨도 굉장히 미남이신데 아, 감사합니다. 뭐 누구 닮았다는 얘기는 안 들으시나요? 전 좀 다양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 네, 요즘에는 이제 구교환 있다 좀 있다 있어요. DP 네, 닮았다는 네. 얘기가 좀 있고 약간 있어. 네. 이재훈님도 가끔 네. 있어 예? 이재훈님 배우 이재훈님 배우 내가 이재훈. 얘기한 게 쿨 이재훈 쿨 이재훈 아니야 쿨 배우 이재훈. 아 배우 어 있는데 왜 약간 있어요. 약간. 오. 방금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저도 이제 그건 하지 말자라고 하시는 쿨 이재훈으로 바로 내가 한 건 아니고. 김영민 선배님도 갑자기 오늘 메이크업 해주신 분이 저 알아냈어요 이러시더니 잠깐만 김명민 배우 명민? 네. 아! 하얀 거 타 하얀 거 타 맞아 불멸의 이순신 네. 어 있어요 약간 있다고 있어요 근데 그 어, 진짜 있으시다. 말씀하신 분들보다는 좀 약간 요즘 스타일의 약간 더 세련미 있는 얼굴이세요. 와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잘생기셔 실제로 그러니까. 아, 근데 안경 벗으면 더 잘생겼는데 오늘 굳이 안경을 고집하더라고요. 약간 지적인 느낌 내고 싶어가지고 뭐 비슷합니다. 어, 진짜 김명민 씨랑 아니, 많이 닮으시는데 약간 랩하는 더블K 형도 좀 닮았어요. 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들으신 적 있죠. 예, 예. 더블K 형도 되게 미남이거든요. 들었고 예. 배우상이세요. 예. 약간의 그 랩하시는 형님 네. 아 제가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네네. 되게 허스키한 미국 사시는 그거 닮았다는 얘기. 미국 사람인데 허스키한 저희 베테랑 오셨던 분 아니죠? 아 누구지? 다음에 한번 제가 기억해서 오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아요. 대부분 잘생긴 쪽 네, 확실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데프콘 어때요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일단?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너튜브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너튜브 활동을 할 때
그때 개그맨들이 많은 이제 장르나 이제 코미디를 많이 할 때 예. 그때 수현이한테 이제 도와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그때 한번 이제 검증을 받았던 코너입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 상대로 꽁트를 해봤는데 괜찮게 예, 좀 반응이 좋았어서 예예. 그것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개콘이 다시 부활한다. 수현이가 먼저 그거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무대스럽게 좀 뚝딱뚝딱 바꿔서 네.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된. 제목이 애시당초 데프콘 어때요? 이렇게 계속 하시는 아니요. 해도 저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그때는 이제 수현이가 조금 더 멋졌었어요. 네, 좀 많이 멋졌어요. 약간 되게 멋졌었어요. 네. 아, 굉장히 멋있었어요. 예, 예. 아, 굉장히까지 아니고. 아, 굉장히 자기는 별 차이 없다고 하는데 되게 근사했었고. 한 7kg 정도 근사했었거든요. 네. 아, 그거 얼마 안 차이 안 나는 거예요. 7kg 예. 정도는. 아, 근데 아니에요. 또 그때를 보면은 그때 그럼 제목이 혹시 얼굴에 하나 더 있어요. 에이. 아, 왜 저래? 난 그때가 더 귀여웠어요, 나. 왜 저래요? 그때 수현이가 더 귀여워. 근데 맨날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더 치울게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제목이 제목은 원래 이제 소개팅하는 건 똑같아요. 소개팅하고 되게 당당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네네. 똑같이 반가워요. 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뭐 연애도 소개팅. 해볼 만큼 해보고 남자도 만나볼 만큼 제발 만났어요. 제목이 그래서 그래서 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돼지 어때요? 에이!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 아유, 너무 대신 네. 너무! 아니, 근데 뭔가 자기 입으로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여성이. 아니, 너무 재밌어서. 오히려 지금 요즘 세상에 뭔가 너무 조심스러운 풍조, 네. 그 풍, 이렇게 이런 세상의 그렇죠, 모습을 네. 망치로 깨는 느낌이다. 맞아요. 아. 저는 그. 워딩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 뭘 그래 그냥 돼지 어때요? 네. 와, 야 핵짓구네요. 이거 진짜 근데 시원하네. 와. 그래서 검은색 옷 입고 2탄에는 검은색 옷 입고 가서 흑돼지 어때요? 아이야 아, 난리. 옥자 어때요? 성규형이 또 옥자거든요 별명. 아, 네. 지금 옥자인데 네, 귀여운. 예. 네. 흑성재! 흑성재 어때요? 나오네, 흑성재. 이게 데프콘 어때요로 바뀐 거구나. 네, 조금 순화했습니다. 근데 그 무삭제판도 있다면서요? 네. 방송으로는 절대 낼 수 없는. 상당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가 있길래. 개콘이 꽤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네.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마음대로 놀아봐! 라고 진짜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디렉터스 컷 같은 경우에는 어디, 맞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 너튜브에 아, 올라가 있구나. 네, 무삭제판이 진짜 반응이 좋아서 거의 막 100만씩 터지는 것도 되게 많고. 아, 그래요? 아, 이게 연동이 되는구나. 그래서 네. 그것만 너튜브에 또 내 가지고 또. 아. 네. 그거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네. 방송으로는 방송에 맞게 네. 편집해서 내 보내고 또 이제 시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다른 걸 원하는 분들에게는 또 찾아봐라. 라는 느낌으로 좀 해 주셔서. 어떤 건지 저희 좋다. 살짝 보여 주세요. 저희도 풀 버전에서만 공개하고 그 이게 녹화 거기서는 그 컷 디렉터스 컷 해버리는 황현 PD는 지금 눈이 굉장히 흔들리는데 예 그러니까 위험할 수가 있는데 한 구달이 있습니까? 적당한 걸로. 얘기해도 돼요? 그렇지 해봐 수현아. 땡튜브까지는 공개될 수 있는 네 그거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아니, 그럼 했던 것 중에 예. 아 저 이 친구랑 불알 친구예요. 더 있죠, 더 있죠. 네, 뭐 네. 그렇죠. 예. 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왜요? 불알 친구 아니에요? 아니, 이게 끝이야, 그냥 아니 이게 이제 스토리가 뭐 나오는 있죠. 근데 뭐 수현 씨 여자잖아요. 아 여자. 네 여자인데 불알 친구가 말이 되나요? 그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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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예. 왜 눈을 누가 굉장히 예. 좋아. 누가 많이 표정이 굳어가고 계시죠. 아니. 아, 이게 확실히 첫 걸음부터가 네, 깔끔하다, 네. 들어가는데. 네네, 그렇죠. 네. 뭔가 되게 뜨거워. 아니, 근데 이거, 왜냐면 네. 진짜로 그게 있잖아요. 현장만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네, 현장만은 너무 네. 좋죠. 너무 아니, 그리고 땡튜브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이 정도는 뭐. 이게 뭐 반인륜적인 것도 아니고. 아니, 사실 너무 실생활 용어예요. 모두가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일 수 있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계속 치치직거린다.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다 아는 맞아, 쓰는 맞아. 말이고. 네. 맞아, 이건 이제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실생활 말이고. 용어니까. 네, 그렇죠. 네. 끝나자마자 찾아봐야지.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마디로 그걸 하시는데 너무 모두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예. 아, 그래요?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더 풀면 안 돼요? 뭘 더 뭐요? 더 커피숍 가세요. 커피숍 할 수 있습니까? 커피숍 가세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보죠, 그러면. 예.
자, 그리고 두 분이 이제 2012년, 2013년 공개 개그맨 출신이시고 네. 오랜 기간 또 윤영빈 소극장에서 함께 공연한 사이신데 네. 언제부터 이제 뭔가 연인의 형제보다 더 친한 지금의 사이가 되셨는지. 사실은 기수 차이가 한 기수 차이라 예. 많이 맞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이기는 합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약간 이제 군대에서도 원래 약간 싸우면서 친해지고 가장 그렇죠. 무서운 또 예. 선배가 바로 위 선배, 네, 맞선임인 것처럼 그때부터 사실은 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영빈 소극장에서 같이 공연을 하면서 호흡을 맞춰보면서 네, 그때부터 제가 느꼈죠. 아, 이제 군기가 KBS 군기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군기가 보호해 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수현이는 내가 못 이기겠구나. 예. 군기로도 못 막는구나. 아, 계급장 떼고 약간 그런. 예. 아, 계급장 때문에 제가 저는 안 떼는데 계속 자기는 떼려고 막 강제로. 예, 자기는 이미 제가 조금 뭐라고 하면 이미 여기 손이 가 있어요. 떼 준비를 하고. 수현아 그런 느낌이구나. 아하. 아 근데 요즘 진짜 엄청난 인기이신데 이제 네. 혹시 그런 거 체감하는 타이밍이 또 혹시 있으신지? 윤승 선배는 지금 소녀 팬들이 엄청 많아서 매일 녹화 끝나거나 공연 끝나면 줄을 서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팬 미팅을 거의 매일 그 매일 끝날 때마다 해요. 진짜로. 아니 그럴만해, 그럴만해. 많이 찾아와 주십니다. 또 극장이 있으니까 아, 예. 저희가 볼 수 있구나 해가지고 많이 예. 좀 찾아와 주셔서 이게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줄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한두 명씩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맞아, 진짜. 규칙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거의 매주 많이 좀 기다려주십니다. 아 좋다. 개콘 다시 전성기가 지금 오는 거예요. 돌아왔구나. 네. 땡튜브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창에 오빠 잘생겼어요가 네. 많습니다. 수현이 얘기니?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예, 되게 기계 반응처럼 AI처럼 그걸 일단 하시네요. 네. 그래서 같이 다니는 저도 좋아요. 네. 수현 오빠. 수현님. 새로운 별명 괜찮다. 오빠. 수현 오빠. 네. 조수현 씨도 이제 데프콘 닮은 캐릭터로 웃음을 주고 있는데 네. 재밌고 개성 있고 또 매력 있어 요즘 이성들에게 인기 어떠신지. 아 저는 예. 재밌어 해주세요 다들. 네, 그래서 DM 같은 거 혹시 DM이 DM 열심히 읽잖아. 저는 진짜 다 읽거든요. 근데 네. 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네. 그렇게 많이 안 와요. 되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 정말 안 오고 뭔가 이성적인 예 좀 네. 우리 여자 팬들이 더 많이 보내시겠네. 맞아요. 저는 여자 팬들이 더 많고 네. 저 항상 DM 다 읽으니까 네.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보내주세요. 아니 DM이 뭔 상관입니까? 일만 오면 됐지. DM 일하면서 만나고. 근데 얼마 전에 네. 또 다 그런 거죠. 뭐. 방금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한 얘기 있잖아요. 뭐요? 어떤 남자분이 뛰어오셨다고. 아 여기서? 아니요 여기 말고 요즘 길 가면은 그래도 좀 네. 알아봐주셔가지고 저를 네. 항상 이렇게 찍어달라고. 네, 아니 그냥 데프콘 씨! 라고 하시다 모든 분들이 이름 제 이름 잘 부르시고 예. 한 100분이면 한 100분이 다 데프콘 씨라고. 그렇죠. 아무래도 본명보다는 그 유명해진 코너나 그런 이름으로 아니까. 네, 그래서 네. 어제 지나가시면서 초코해 주고 왔어요. 제가 그때도 예전에도 이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팔로알토 래퍼 팔로알토 형이 거북선이란 곡으로 유명해졌다가 두 번째 하는 얘기인데 홍대에서 쇼미더머니 때 거북선 노래가 유명했을 때 대박이죠. 팔로알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좀 기니까 똥통 떨어져라 똥통 똥통형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렇죠 네, 이런 경험 거죠 네. 네. 똥통형보다는 그래도 데프콘이 낫네요 아, 감사해요 저 네. 알아봤다는 건데 그럼...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분명 그렇죠 네. 작두형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맨날 다 알아보세요 넉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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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서로에게 만약에 이성을 소개시켜준다. 서로 뭐 이제 비밀 연애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은 그냥 뭐 솔로라 치고 네. 이성을 소개시켜준다. 어떤 사람이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윤승 선배한테는 네. 안경 쓰고 단발머리에 데프콘 닮은 여자가 되게 잘 어울리고 안경 알은요? 없어요. 그래요. 패션 안경으로. 알이 없는 친구. 알은 없어야 돼? 네네네. 네.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혼자. 아니 수현 씨는 근데 웃음소리는 못팔보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웃음소리예요. 조신하게 웃겠습니다. 아유 호탕은 호탕에서 좋아요. 예.
수현 씨에게 만약에 어떤 이성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울릴 것 같으세요? 아, 일단은 수현이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줘야 된다면 좀 죄송하죠. 그분에게. 아니 뭐 인연 끊을 친구 뭐 중에. 아, 인연 끊을 친구 중에. 아, 버릴 친구 중에. 네. 근데 수현이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알아서 잘 네. 되게 남자들을 많이 좀 뭐 끊이지 않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사교성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경제한 분들이 인기 많잖아요. 네, 제가 뭐 굳이 소개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남자를 막 줄 서 있고 골라서 만난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잘 빠져나가네요. 그래서 누구 소개해 줄 건데요? 안경 쓴 사람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혹시? 아, 전 썼다 벗었다 가능한데. 아니, 썼다 벗었다 가능한데. 근데 본인 얘기를 너무. 수현 씨는 덩치 네. 좋고 좀 키 큰 남자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이렇게 아닌데요? 맞잖아. 덩치 좋은 사람 안 좋아하는데요? 약간 곰 같은 상 좋아하지 않아요? 곰! 곰! 네. 뭐 약간 돼지라 그래도 동물 만나면 다 나야? 돼지도 큰 돼지는 곰이랑 비슷해. 진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는 덩치 큰 사람 안 좋아해요.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한번 여기서 밝혀주세요. 저는요. 네. 뭐 개그 빼고 뭐 나 이런 거 빼고. 진짜 프로 빼고? 그럼 아니 프로 빼고 진짜로 얘기 좀 해줘봐요. 맞아요. 저는 네. 진짜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네. 뭐 윤승 선배는 당연히 너무 좋고 저는 네. 약간 매일매일 이상형이 바뀌거든요. 데일리구나. 네, 왜냐면 저는 신문 조간신문. 저는 좀 솔직히. 약간 네, 좀 매일매일 바뀐데. 맞아. 어제는 박서준 씨였어요. 일단 그 세 글자의 웃음이 어떻게? 아 왜 이거는 이상형이잖아요. 아, 아유, 이상형이 한 명이다 이런 거보다 솔직한 거야.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2PM 그 하셨다 준호 그분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같이 시구를 갔거든요. 예예. 예. 그때 야구를 보는데 야구 선수분 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날은 야구 선수가 이상형이었어요. 그날 선수 아니라 야구복 입은 인간들 다들 멋지시죠. 축구할 때 축구 선수. 유희관 선수 아세요? 알죠. 개인적으로도 알아요. 아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착하시죠. 희관 오빠 진짜 유쾌하고 재밌어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좋죠. 예. 야구 파이팅. 이미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네요. 착하죠. 예. 아 착하죠. 착한 남자. 윤석 씨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조금 저기 많이 얘기하는데 되게 지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열심히 하는 약간 그 커리어우먼. 아~ 커리어우먼. 네, 같은 섹시한 여자 좋아. 뒤에 섹시한 거. 왜 갑자기 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참 네. 섹시해 보인다. 섹시한 여자 좋아합니다. 네. 조수현이네라고 하신 분 있고. 어머 맞네 나네. 일 진짜 열심히 하시네. 나 진짜 세상 열심히 해요. 나가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있어요. 내보내기. 몇 명 내보내다. 100명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참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수현 씨는 네. 술자리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맞습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그 동성 그러니까 이성끼리 있으면 한 두 잔 정도 먹고요. 소주 두 잔이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동성이랑 같이 있으면 예. 두 짝 정도 먹어요. 오. 와. 약간 새벽까지 막 날색 때까지 드셔도 잘 버틴 스타일이세요? 네, 근데 술자리를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거겠죠. 그게 혼자서 술 먹고 이러진 않고 술자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 시작을 하면 끝까지 마셔요. 와~ 끝까지 마시고 진짜 해뜰 때까지.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해요. 금주를 하고.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아예 입도 안 되고 먹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가게 막아놓고 끝까지 먹습니다. 아 통제한 또 스타일이고. 예. 네. 윤승 선배님이랑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요. 주장 어떻게 되세요? 저도 저도 좀 마시면은 이제 끝까지 달리는 스타일이어서 오래 마시는 스타일이죠. 예, 끝까지 달리다 보니까 계속 남아 있는 게 이제 수현이 남아 있고 그런 경우가 조금 계속. 제가 그래서 끝까지 마셔요. 네. 그래서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아 이렇게 자주 보고 자주 마실 바에는 진심으로 끊었습니다. 아 네. 진짜로 끊었어요. 네, 진짜 끊었어요. 네, 저도 막 아침까지 내달리는 그게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아 이제 그러면 끊어야겠다. 또 그리고 바쁘시면 자연스레 또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많이 네. 못 먹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코미디언들은 진짜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네. 그 모습을 보여줄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까 시작할 때 곱비 예. 그건 푼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푼 건 아니고 예. 네. 그 시동이었고 예. 네. 술자리 가면 이제 그게 완전히 풀리죠. 와. RPM이. 그런데 보니까 체력 좋으시네요 두 분 다. 아 근데 맞아요. 밤새 먹을 정도면은.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현님한테 많이 밀리는 거죠. 아, 안 돼. 수현님은 아직 되게 찬찬하고 현역이고. 예, 현역이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술자리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은 진짜 실제로 약간 뭔가 예.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러게 그런 스토리 전혀 그런 것도 없으시고 정신이 말짱하게 두 번에서 드실 때는 너무나 말짱한 상태로 새벽 6시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왜냐면 좀 빨리 취할 만도 한데 계속 깨더라고요. 내 사람이 아시죠? 정신 똑바로 차리면 네, 차려집니다. 호랑이 불에 들어가도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일정하고 네. 그러면 빈틈 잘 드시는구나 진짜. 네. 수현 씨는 네. 3인조 밀레니엄 혼성 그룹 3마이의 셀리로 오랫동안 활동 중입니다. 3마이. 3마이. 이거 거의 뭐 각자 가족분들 말고 거의 모르는데 네. 저희가 무려 3집까지 냈어요. 1집은 그걸 집이라고 표현해요. 네, 저희는 집이라고 표현해요. 정확하게 하세요. 네. 집이라고 표현해요. 네, 집이라고 표현하고 정찬민 씨랑 저랑은 일단 1집을 냈고 네네네. 이제 2집부터 저희가 영입한 게 이제 이무일 씨를 영입해가지고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합니다. 아니? 녹음하고 와, 저 너무 좋아하는 이무희 씨. 그 녹색 창이 나오네요. 3마이. 아, 그 저희가 올렸어요. 그게 나와요. 정확히 나옵니다. 네, 네. 확실하게 나오는 팀이고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엔 아무나 음악을 낼 수 있습니다. 아이 근데 아니, 우리 진짜로 열심히 작사까지 가사 다 써요 저희가. 제가 원래 그래요. 그렇게 내는 거야. 아, 그래요? 그렇게 아니, 내는 거야. 멤버가 민 정찬민 씨고 이무희 씨 왜 루이예요? 아, 우인이 형이 루이예요? 여기 계세요 갑자기. 네. 이게 아셔야 되는데 루이만 써 있잖아요. 네. 뒤에 원래 루이 44세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 실제 나이인가 봐요. 네. 44세 맞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루이 43세였거든요. 바뀌었구나 이름이. 내년에는 루이 45세예요. 아 연산이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역사 속 루이 14세는 14살인데 그렇게 기록된 거였구나. 아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나이를 안 써놓으셨네요. 루이 44세. 네. 아 진짜 웃기네 이거. 그게 없네. 근데 노래를 발매하신 게 그 여름 헌팅송이랑 겨울 헌팅송, 이게 계절 헌팅송들이거든요. 제가 봤는데 한 2년 정도 텀이 있어요. 이거 뭐 이제 텀이 좀 있던데. 네. 여름 헌팅송, 겨울 헌팅송. 근데 저희가 그 겨울에 여름 헌팅송을 내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여름에 겨울 헌팅송을 내요. 왜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냥 저희만. 와, 틀어주셨다. 네. 노래 생각보다 좋습니다. 생각을 아예 안 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여름 헌팅송. 약간 좀 시원하잖아요, 느낌이. 아, 근데 지금 제가 죄송한데. 네. 겨울 헌팅송은 4월, 여름 헌팅송 8월이면 여름에 여름에 내시고 겨울에 내시고 맞는데? 무슨 겨울 헌팅송을 겨울에 내셨어요. 아 이거 잘못 4월이요? 자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알 수 있죠. 아니 잠깐만 대충 기억. 아니 이거 잘못 올라간 4월. 거예요. 누구나? 아 이거 진짜 잘못 올라간 거예요. 네. 누구나 음악을 올릴 수 있다. 네. 기상 이변으로 인한 뭐 그런 거로 보죠. 네. 이거 자켓도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여기? 아 안 되는 거. 겨울 헌팅송 22년 발매곡인데 자켓 한 번만 끝내줍니다. 야, 이거는 진짜 제대로다 컨셉. 그래도 자켓이라고 표현해주셨어요. 아, 앨범 자켓이.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뒤에 그냥 그 알죠? 뭐. 그냥 천 두고 사진 찍었어요. 아니요, 꽤 멋있어. 이거 오, 혹시 올려주실 수 있으면은 뭐 여름이랑 겨울이랑 같이 혹시나 올려주실 수 있으면 22년인데 어떻게 이런 스타일을 이 감각을 이제 어찌 보면 Y2K 그때를 좀 한 거죠. 맞아요. 예. 지금 유행하는 그 Y2K. 예, 정찬민 씨는 지금 그 네. 시스루 입으신 건가요? 네네네. 다 보여요. 아, 수현 씨. 와, 그걸 확대하시다니. 양쪽 머리는. 블랙도 쓰셨어, 일단.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간단히 대단하시네요. 그걸 확대하고 예. 계시네요. 아, 확대가 안 돼서 지금. 저희가 그래도 나름 1년에 스케줄이 한 3개, 4개 정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네. 이제 그게 거의 이제 개그맨들 결혼식장 2부 쪽이죠. 네. 여기 예, 겨울 헌팅 속에 자켓이고요. 이제 보이시죠? 예. 근데 제가 아, 앨범 소개를 한 번만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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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마지막 밀레니엄 X세대 혼성 댄스 그룹 3마이. 작년에 루이 41세였던 막내 멤버 루이가 42세가 되어 돌아왔다. 1집 여름 헌팅 속에 이어지는 스토리라인으로 봄에 돌아온 2집 겨울 헌팅송. 아, 정주행보다 역주행을 노리고 조금 늦은 겨울곡이 아닌 아주 이른 겨울곡. 스키장에서 만난 세 남녀의 애틋한 삼각관계를 노래하고 있다. 좋다. 야. 아니 근데 시스루인데 옷이 사실상 다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건 진짜 시스루잖아요. 그냥 시잖아요. 맞아요. 이거 여러분 어딨어. 아 근데 자켓 멋있어. 느낌 있어. 옷도 각자 진짜 다 사러 가가지고 네. 준비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 열심히 진짜. 근데 너무 많이 비친다 진짜. 이거는 좀 많이 수현 씨 가죽 치마. 가죽 치마에 지금 가죽 붙이네요. 그죠? 네 난리예요. 오히려 형님은 너무 조명이 세서 코가 날아갔어요.
옛날 스타일. 스타일. SES 스타일. 근데 약간 느낌 있죠? 이거 멋있어요, 꽤. 야, 메인 보컬이 데프콘이냐고.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3마이잖아요. 이제 네. 행사 같은데, 지방 행사 한번 갔는데, 소개할 때, 소개합니다. 3마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세게 하니까. 3마이라고 다들 아시는데, 저희는 3마이입니다. 그래도 3마이 하면 좀 방송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3마이예요. 엠도 삼지창 모양으로 맞아요. 힌트도 되게 멋있어. 오, 그래도 디테일하게 다 봐주셔. 아, 멋있어. 오, 감동이에요. 네. 멋있어요. 예. 역시 음악을 하시니까 네. 알아보니까요. 41세 막내였던 41세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신숙 씨는 그 땡튜브 희극인 운영하고 계신데. 네네. 요즘 연변 킬러 시리즈. 네. 예, 반응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아, 왜? 처참하고요. 왜요? 왜? 예, 개콘을 다시 시작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거 얘기해주세요. 사람이 언제나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네? 연변 시리즈인데 연변 말투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솔직히 요즘 개콘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 많이 노력하고 있는 컨텐츠는 아니어서. 아예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연변 사투리를 좀 고급지고 멋있게 뭐 이수지처럼 잘해야 되는데 정말 대충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너 그냥 뭐 알았니? 뭐 이 정도로 하고 뭐 담배 피네? 뭐 이렇게 뭐야? 이게 무슨 사투리예요? 여기서 피지 말라. 여기서 피지 말라. 말라. 네. 많은 지적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 지적들이 너무 정확해서 제가 차마 그 댓글도 못 지우고 있습니다. 연습 좀 더 해라.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이상한. 네. 하지 말라. 뭐 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힘을 많이 여행만 하죠. 갔다 온 느낌인데. 네, 하지 말라. 좀 네, 부끄럽게 네, 올리고는 네. 있습니다. 하지 말라. 네. 자, 주순 씨는 별명이 뚜루공주신데 네. 네, 땡튜브도 있으시고. 예, 뚜루공주 무슨 뜻이에요, 근데? 아, 이게 제가 이제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다 뚜루뚜루 이렇게 부르거든요. 원래는 뚱뚜루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뚱 붙이면 너무 또 뚱.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여자니까 뚜루 공주라고 저 혼자 지어낸 거고. 저도 그걸 강제 강제한 거예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마무리를 지으셔야죠 문장을. 네, 네. 그래서 진짜 그냥 뭔가 뚜루라는 게 좀 귀엽잖아요. 맞아, 맞아. 뭔가 저한테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공주라고 그냥.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거거든요. 뭐가요? 베이비 상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이래서 뚜루공주가 되게 귀엽다 이런 이름. 맞아. 네. 되게 좋은 이름인데. 뭔가 귀엽잖아요. 시작은 뚱뚜루였다. 뚱뚜루. 뚱뚜루. 앞에 한 글자가 앞에 중요하네. 앞에 뚱을 붙이니까 아이스크림 이름 같기도 하고. 맞아. 약간 예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공주는 누가 붙인 거라고? 제가요. 예. 공주를 웬간하면 예. 남이 안 붙여줘요. 본인이 대부분 붙이니까. 맞아요. 뭐, 예. 자, 두 분에 대한 프로필 소개를 저희가 이제 토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단 그냥 넘어갔고 네. 워낙 네. 많은 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신 두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은 생략하고 넉살 씨는 좋아요. 오늘은 그 분유와 네. 아 이유식과 커피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하나는 줘요. 예? 하나는 달라고. 하나 네. 고르세요. 어머니예요. 아이냐 어머니예요. 예, 왜냐면은 제가 이걸 다 읽으면은 이제 다 읽으면 어머니 커피도 드리고 아이 분유도 주고 하는데 네. 오늘 이제 둘 중에 엄마한테 선물 줄래 아이한테 선물 줄래 이렇게 나락 퀴즈쇼 갑니다.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아이입니까? 일단은 아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단가가 분유가 좋은 데 써요. 네, 그 커피 한 어머니 커피 못 드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제가 타드리면 되죠. 네, 뭐 비싼 거라도 타드린다고요? 분유를 어떻게 현물화 해가지고 커피도 사고 분유 조금 싼 걸로 바꾸면은 두 개도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2부에 돌아와서 저희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마피아네. 이따 이거 뽑은 다음에 이거 종이 이게 옆 사람 안 보이게 잘 네. 혼자만 봐주시고 네. 그다음에 신분 이제 발표할 때 짱 펼쳐야 되니까 어디 버리지 숨겨놓고. 말고 잘 숨겨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쵸, 이제 이유식인데 예. 이유식으로 좀 바꿔주세요. 아 분유가 이제 아니고 이유식. 아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더 달라는 소리예요. 예. 아 단가가 다르니까. 세계 물가는 오르는데 왜 이거 다 멈춰 있습니까? 저희가 받는 돈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왜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 거꾸로도 못한 거야. 그것만도 못한 거야. 잠시만요. 네. 그럼 이게 언제? 아, 요 라디오요? 네. 26일에 이제 예, 일요일에 송출이 됩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머. 되게 빠르네요. 생방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오늘은 개콘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대세 개그맨 데프콘 어때요의 주인공 신윤승 씨, 조수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배텐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대세 래퍼 힙합퍼 넉살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4인 마피아 게임 가볼 텐데 마피아 게임도 많이 하시나요? 술자리 이런 데서? 아, 저는 술자리에서는 마피아 안 해요. 어, 뭐, 그럼 어디서 하세요? 마피아 이런 게임을 잘 안 해요. 저는 뭐 왕게임 이런 거를. 재현아. 왕게임에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수 씨도? 아, 왕게임 그럴 땐 좀 잠깐 화장실 갑니다. 아, 근데 타이밍 맞춰가지고. 근데 약간 쓴 웃음을 지내시는 것 같아. 한번 당하고 화장실 가신 것 같아. 바로 가신 건 아니고. 이미 맛을 봤어. 왜냐면 네. 수현이가 하는 왕게임은 규칙이 조금 이상한. 어떤 거 하나요? 어떤 거? 아니, 규칙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왕이 정해주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왕을 뽑고 1번을 뽑은 거라 이제 눈치를 예. 채면 뭐 1번이 왕한테 키스해 뭐 이런 거 있죠. 아우, 그냥 저 신하부리듯이 명령을 아니죠. 왕은 보통 안 그렇죠. 하는데 뭐, 왕한테는 거. 없잖아요. 어. 막 이런 거. 야 왕까지. 폭군, 폭군이라고. 폭군. 지향대군 연세군. 네오 25시. 네오 25시. 와, 추억의 이름 많이 나오네요. 오늘. 아, 다양한 왕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4인 마피아 게임인데요. 먼저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둘 중 뽑아서 랜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룰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으면 치킨 드립니다. 1차에 백상, 2차에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우와. 어? 우와, 우와, 우와. 윤승 씨도 마피아 게임 좀 하시나요? 아, 예전에 많이 해봤고 요즘에는 사실은 진행을 좀 해본 적은 있는데. 어, 진행. 예, 어르신들 어. 좀 알려드리려고 예.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자, 손으로 잘 가리고 한번 어? 오픈해 보시고. 네. 그 보면 되나요? 예,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으니까 그거를 오늘 1차 지목 시간 직전까지 한번 오디오로 소화하셔야 됩니다. 자. 토크 주제는 공통입니다. 그렇죠. 나의 최악의 연애담. 아하. 나의 최악의 연애담. 이거 배디는 거짓말을 그냥 지어낼 수밖에는. 예. 아니 왜 거짓말이에요? 어, 저도 오래 살았는데. 연애라는 거 둘이 쌍방 합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원웨이로는 안 돼요. 아, 저는 뭐 쓰리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저 경험이 좀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아, 기대되네 또. 자, 내 최악의 연애담. 예. 네. 자, 넉살 씨가 어떻게 그렇죠? 시범을 보이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좋습니다. 두 분 많이 하셔서 이거를 표정 관리 이런 게 너무 잘 되실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오히려 저희가 아니에요? 예, 전혀. 오히려 저희가 네. 좀 어설픈 경우도 더 많고. 아, 그래요. 어, 예. 얼마 전 그 배텐 회식 때 작가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 너무 티나니까 잘 좀. 몇 년 짜는데 아~ 종이를 제가 여는 순간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네. 게 그게 딱 써 있으면. 이 표정 관리가 진짜 신기한 네, 게 와, 이게 어려워요. 묘하게 네. 이 변하는 게 그렇죠. 첫 단추만 근데 사실 잘 거예요. 잘 끼면 되고 그 처음에 단추 못 깨시는데 이런 게 이제 말리는 거죠. 이런 잠깐만 거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단추 깨다인지 단추? 끼우다인지 단추라 그러니까 단추 아, 이거 뭐, 뭐가 하나 있다는데 예. 이런 것처럼 처음에 괜히 말리면 괜히 범인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마피아가 처음에 단추만 잘 끼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술술 풀려요. 맞아. 한 방에 찾으려면 이런 거에 그래서 휘말리면 안 돼요. 네. 초반에 주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단추로 뭐 이런 걸로 또 몰고 가다가 마피아가 좋아할 아이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저부터 한번 해보면 네. 아, 저 어떻게 지금 그 예. MBN 트로트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 얘기는 아니겠죠? 최악의 연애담인데? 아니 왜 갑자기 가족이 아니 최악의 연애담 아니 와이프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는 거야? 아니 가족은 본인만 팔아요 항상 아, 내 가족을 내가 팔지 남이 팔면 그 남이 팔면 남이 언급만 해도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 예. 지금의 와이프 얘기는 아니고 저의 중학교 때 첫사랑 잠깐 사귀었다가 네네. 차였는데 네. 제가 그때 무슨 학교에서 어떤 수업 때문에 외부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단어가 너무 좀 특정 단어라 또 좀 그렇긴 한데 그때 그 학교에서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 뮤지컬을 보고 어떻게 저녁에 만나자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약속 장소에 한 1시간을 늦게 나갔어요. 겨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나던 이제 친구가 먼저 집에 가고 그 이후로 차였다. 예.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게 뭐 최악이에요? 1시간이 늦어서
차였어요. 아, 난 그 정도 실수밖에 안 한다? 살면서? 그 이상의 실수는 없죠, 저는 뭐. 그 다음에 바로 와이프 만나서 결혼하고 끝. 생략된 중학교 때부터. 많이 생략된 것 같은데. 아니. 와, 이 정도 사실상 첫사랑이네요, 와이프가. 아유, 뭐. 시작도 못했죠. 딩딩 이후에 즉시 와이프 만나서. 아니. 그 사이에는. 그 사이에 거의 20년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기억이 재작년부터 있어요, 결혼식부터. 아, 뭐, 혼수 상태였어요, 그동안? 탁 되니까 결혼을. 아.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니 아이가 있고. 거의 그 정도. 야, 잃어버린 역사가 몇 년이야? 아, 얼마 안 돼요. 뭐, 20, 30년 정도밖에. 요 정도. 왜냐면 그때 진짜 되게 많이 좋아하다가, 1년 동안 좋아하다가, 간신히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잘 사귀게 돼서 한 달 정도를 만났어요. 그때 중학생이니까 그냥 뭐 놀이터에서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어디 밥만 한두 끼 먹고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필 그 겨울에 한 시간을 제가 늦어가지고, 집에 먼저 가고, 그때 당시 이제 핸드폰이 있었나?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어디 갔어?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나 막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흐지부지 좀 이렇게 헤어지게 됐다. 그 마지막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납니다. 겨울이었거든요, 또 하필. 아쉽다는 거죠? 아쉽지 않죠. 헤어짐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 아이와 가정, 예, 아버지가 된 그런 네. 회한의 얼굴에 스쳐가가지고 아직까지 기억하신다는 건 네. 굉장히 그러니까. 진하게 남아있던 첫사랑인가 봐요. 그러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랫동안 네.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있네. 그 제 인생에는 그 두 명밖에 없으니까요. 첫사랑 아니면 와이프 밖에 인생이 없어. A 아니면 B였는데 예, 예, 예. B가 됐구나. 그렇죠. 플랜 B 인생이네요. 예, 그게 그냥 제 생각에는 그 헤어진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예. 아,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 와이프 만나고 가정도 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잘했다. 영상 편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한테 누구에게 보내도 돼요? 누구에게? 아니. 예.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지금에 충실하겠다. 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당연히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사람 얘기는 안 합니다. 제 얘기만. 아, 겨울날 네. 뮤지컬에 한 시간이나 한 시간을 지적했어요. 왜냐면 그때 또 엄청 추웠어요. 정말 기억이 나요. 그게 너무 미안했어서. 그래서 그때 막 뛰어갔는데 그때 이제 없었죠. 그래서 놀이터에 한 3, 40분 기다리다가 집에 왔죠. 근데 이제 집에 먼저 뭐 연락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핸드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없었던지. 힙지 시절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핸드폰이 갓 나와서 우리 저희 중학생 때는 많은 친구들이 한 반수 정도만 갖고 있을 때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그쯤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친은 이미 떠났는데 네네.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놀이터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뭔가 좀 미안한 마음에 괜히 이제 막 주변도 좀 두리번거리고 그랬던 것 같네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넘어갈까요? 이런 게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중학교 때 얘기니까 뭐 마셔. 한참 전이죠. 예. 예. 이렇게 돌아가요? 오른쪽으로? 네, 그렇게 할까요? 저는 좀 알 것 같은 게 네. 네. 수현이가 예. 이렇게 말이 없는 친구가 아니 남 얘기할 땐 들어야지. 아니 내가 봤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열었을 얘기... 때부터 아, 그래요. 예. 내가 봤을 때 그게 온 것 같아. 확 와가지고 아 이게 뭔가 아 나 이렇게 몰아가는 거지. 넉살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현 씨가 옆에서 굉장히 좀 옆에서 막 유민상 씨가 지나고 예. 아 선배님 얼마 전에 후배분들이 오셔서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뭐 용돈 감사합니다. 용돈을 준 척하다가 하트만 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또 형님이 또 코미디 하시니까 거칠게 뭐 다른 제스처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주셨네. 야, 역시 예. 따뜻. 아, 일부러 본인이면서 나 몰아가는 거죠. 아니 남 얘기할 때는 듣지. 내가 뭐 남 얘기할 때마다 끼어들어요? 아니 너무 티나. 아 근데 제가 아니 무슨 부부같이 대화를 수현님이 계급장 떼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못 이기겠다. 말하는데 저 아무도한테 하지 말아요. 이렇게 얼마나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이런 못 이겨. 방송인데도. 근데 아직 모르죠. 그럼요. 이거 너무 미약한 그 의심인 것 같고. 그렇죠. 예, 주수현 씨의 그러면 네. 최악의 연애담. 저는 저랑 만났던 친구랑 저 친한 친구랑 바람났었어요. 이건 진짜 드라마네요, 그냥. 그게 좀 잘못된 만남. 맞아. 그러네. 심지어 같이 놀러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같이 놀러 가서 서로 네네. 이제 막 그 친구고 사귀는 거 알고 그런 상황이고. 혹시 세 명에서 그러면? 뭐가 그 놀러 갔을 때? 아니요. 거기도 이제 여러 명. 그때 이제 데리고 왔죠. 아, 커플끼리. 같이, 네, 커플 이제 막 한참 막 그렇게 연락을 하고 네, 그럴 때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러 갔는데 결국에는 네. 수현님이 만나던 분이랑 그 친구. 네. 그럼 그 친구랑은 진짜. 손절을 했어요? 제가 원래 손절을 잘 못 하잖아요. 막 약간 근데 아, 못 보겠더라고요. 아,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거를 그렇지, 못 진짜 아. 근데 그 뒤에도 연락이 왔어요. 막 뭐 약간 좀 뭐
미안하다고 뭐 약간 뭐 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연락이 헤어지고, 왔는데 헤어지고. 안 헤어지 남자가? 안 헤어졌는데 안 헤어지고 안 헤어졌는데 그래서 더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는 조금 분노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거는 법 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수준이네. 저는 근데 좀 많은 일이 있는 게 심지어 저랑 또 만났다가 이제 뭐 이제 헤어지고 나면 제가 공연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예. 그 이제 헤어진 남자애가 이제 새로 사귄 여자친구 같이 공연 보러 와가지고 걔도 너무한다. 심지어 너한테 표 받았니? 제가 또 표도 해주고 심지어 또 해줬어? 끝나고 사진까지 같이 찍게 이제 개그맨들하고 했는데 옆에서 제가 이렇게 찍는데 그건 해주지 말아. 맞아, 이거 수현님이 너무 좀 그랬다. 아니 근데 사귀었던 사람인데 이제 완전히 뭐 친구가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유명하니까 또 이렇게 막 한번 보러 가고 싶다 그런 해가지고. 느낌이에요? 그냥 뭐 나쁘게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끔 뭐 이렇게 한 번 물을 정도는 됐어서 그냥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이, 그래도 그렇지 옛날에 만났는데 새 여자친구까지 데려왔으면 그러면 우리 저 사진도 같이 찍게 해줘. 그래서 그 옆에서 브이하고 있는 제 자신이 그때 아 왜 그랬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 남자가 수현이한테 안 맞아봤구나. 그러게. 야, 너 되게 착하시다, 근데. 아이고. 그런 건 사실. 그러게요. 거절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 바람 났던 네. 그게 덜 받는 건 저한테 기념일날 뭐 이제 뭐 저 만날 때 선물 준 게 뭐 고무줄이었거든요. 고무줄? 머리끈? 머리 고무줄. 곱창끈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애한테는 엄청 좋은 걸 많이 해줘요. 막 꽃 막 사다 주고 막 이런 조금 거. 조금 더 고가. 예, 진짜. 그래서. 같은. 근데 그 사람이 내 친구고. 그래서 진짜 심지어 몰랐어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정말 솔직히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얘기하면 처음에 알았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얘기했나요? 아니면 걸렸나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자리에서 갑자기 한참 지나고 나서 걔가 와도 되냐는 거예요. 그 네. 남자애가. 예. 그래서 내가 왜? 걔랑 연락 안 하지로 됐는데 왜? 아 그냥 뭐 오랜만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오겠다고 해서 싫다고 이랬는데 사람 느낌이 딱 촉이 오잖아요. 뭐 있는가 보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싫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남자가 못 들어오고 밖에 문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딱 나왔는데 그 남자애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와도 돼 하면 오라고 할 줄 알고 오려고 하다가 못 오고 밖에 있더라고. 그때 안 거죠 뭐. 아, 내 친구랑 그럼 사귀고 있었던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디졸브 이렇게 뭔가 헤어지지 않은 상태로. 근데 딱 그 기간 이제 머리로 네. 조합해 보니까 저랑 만나고 있었을 때 연락을 해서 같이 이랬던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배신감이 되게 컸었어요. 야, 이거는 완전 저 드라마 수준이네 진짜. 그러면 이제 두 분과는 완전히 네, 오래됐어요. 한, 손절하신 건가요? 네, 한 몇 년 돼서. 몇 년이면 오래가 안 됐네요. 아 죄송해요 너무 좀 찝을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예. 예. 사투리가 나온 거 보니까 찐이라고. 근데 저 계속 사투리 썼는데. 화났군요. 야 아이고. 아 근데 너무 저 마음이 좋으시다. 또 예전 그 친구들 사실 그런 거는 저 같은 성격에는 참지 않거든요. 오.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바로 욕을 받죠. 오. 아, 여자한테. 아 그러네 여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뭐야? 근데 사실 저는 완전히 그냥 완전 손절. 네, 왜냐면 이거는 너무 좀 그래. 근데 왜냐면 저도 한 방에 그 쇼미더머니로 갑자기 급 인기가 또 많이 상승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봤기 때문에 이래저래 요상한 연락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때 딱 알았죠. 아 이렇게 인간관계 지금 쳐내면 깔끔하겠다. 이게 아 이것들이 이러면서 싹 한번 재쳐냈죠. 그때도 뭐 예전에 만났던 뭐 분들이나 뭐 이런 갑자기 뭐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람까지 막 연락 많이 오잖아요. 그때 한번 싹 잘라냈죠. 야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군요. 야 이건 근데 대박이다. 남친이랑 친구가 바람나는 거. 인생에서 사실 한번 겪기도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 아니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꼭 친구의 그 저런 네. 뭐 그게 있나 그렇게 뭔가 더 이뻐 보이는 그러니까요. 뭐 약간 그건. 심지어 그 친구는 되게 예뻐서 인기도 많거든요. 근데 약간 생각해보면 항상 제 주위 사람들하고 뭔가 엮이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왠지. 그러면 이건 약간 뭔가 진짜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뭔가 뺏고 약간 그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막 게임하듯이 네, 내가 너보다 나 이런 걸 즐기는 막 그런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나중에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네 주변에 이쁜 사람 많다는 거지. 또 시작이네, 이 사람. 또 시작이네. 그냥 확인만 하고. 또 시작이네. 그 부분만 솔깃했어요, 그죠? 부분적으로 솔깃. 아, 또 시작이네, 진짜. 그리고 시현아, 너 마피아지? 나 마피아야. 일단 뭐 얘기 좀 들어보고 예, 천천히 정하죠. 윤승 씨는 예. 그러면 최악의 연애담 어떤 최악의 연애담 대학교 때였습니다. 대학교 때였는데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동기 동갑인 같은 과에 네. 근데 약간의 썸 단계를 서로가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런 단계지 않나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남자로서는 피할 수 없는 전화가 하나 옵니다. 군대? 아니요. 그 이제 연애 사이에. 오빠 나 취해서 나 집에 못 가겠는데. 많이 취했네요. 약간의 그 약간의 데리러 올 수 없어라는 썸 중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취했단 그거 흔한 문자 아시잖아요. 그냥 오빠 나 취했어 보다는 오빠 나 취했어 이러면 더 빨리 온다는 화가 많구나. 화가 툭 끊어지고 막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학생이고 돈도 없고 그럴 때인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해놓고 그러면 이제 또 초조해지잖아요. 그렇죠. 되게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사람이 그래서 지하철로 거의 2시간 거리 2시간 거리를 밤에 일단은 갔죠. 일단은 걱정되고 우리는 썸이고 술 취했고 찾아오라고 하니까 가서 막 전화를 계속 플랫폼에서 하는데 마침 전화가 됐는데 여전히 취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 나 어디 여기에 있는데 빨리 가자. 어쨌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안전하게 내가 데려다 줄게. 걱정돼서 그래 하고 하는데 저기서 이제 비틀거리면서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썸을 뭐 종집을 찍든가 오늘 해야겠다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리만 봐도 또 느껴지는 알겠는 거 있죠. 남자 다리가 뒤에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남자 다리가 이렇게 따라 내려오니까 뭐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수컷이잖아요. 수컷 때 수컷이면 일단은 준비는 해야 되나? 어떡하지? 어떤 일인지 상황 파악을 일단 쭉 해야 되고 나는 학생이고 약간 이런데 어떡하지? 주변에 봤는데 말려줄 사람이 많지는 않고 이런 상태여서 몸싸움까지 생각을 왜냐면 그 순간에 머릿속에 많이 스치잖아요. 그렇죠. 내가 데리러 왔는데 저 남자가 지금 어떤 사이지? 그렇지. 툭툭툭 내려오는데 누군가 딱 따라 내려와서 대치가 된 거죠.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저는 가자. 나 지금 2시간을 달려왔어. 나랑 가자가 된 거죠. 저는 나랑 가서 내가 데려다 줄게가 됐는데 나 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여자분이? 그 순간에 여자분이. 그 순간에 2시간인데. 2시간인데 그 순간에 날 선택 안 하는 건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약간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나이가 좀 많아 보였어요. 직장인 느낌. 아하. 직장인 느낌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사라졌거든요. 와. 그래서 진짜 텅텅 빈 그 지하철 안에서 혼자 또 아마 한 1시간 정도는 그냥 멍 때리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과에는 어떤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아니 누구신데 저희 같은 전공하는 그렇죠. 친구인데. 어느 정도 얘기했죠. 저 같은 과. 예. 같은 과. 누굽니다. 누구시죠? 누구신데 이렇게 하는데 뭐 상관할 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그쪽도 되게 저기 육식동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지? 수동적이었구나. 살짝 그 서로의 부딪힘은 최소화하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 무언가 그래서 뭔데까지가 아니고 약간의 그러세요? 최대한 그걸 경계하는 대화였던 것 같긴 해요. 그 정도. 서로 뿔 없는 초식동물 뿔싸움 사슴끼리 뿔싸움까지도 안 하는 초식 동물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괜찮네. 육식 대 육식이었으면 거기서 뭔가 부딪혔을 텐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2시간을 달려온 나보다
그렇지. 그쪽으로 가는 건가? 아니 근데 나한테 연락을 해놓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죠. 그게 어찌 보면은 양쪽에 저울질을 했던 그런 느낌인 거죠. 아 그래도 다행히 거. 저는 그 두 시간 그걸로 끝났다는 게 다행이지 않을까. 네, 왜냐면 만남이 이루어졌어도 그렇게 계속 저울질하고 뭐든 아, 뭐 식으로 했을 수 있기 예,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요 지하철 두 시간이 차라리 낫다. 아 그러네요. 사실 이게 네. 손절이 낫죠. 맞아 맞아. 예, 요거 맞아요. 좀 그날 열받긴 하지만 네. 네, 마음을 빨리 접는 게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끊어지는 손절이 라면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맞아요. 예. 근데 어린 마음에 그렇죠. 약간의 그런 그 공허한 그날따라 또 진짜 지하철에 사람도 없고. 아니 저는 사실 저 다음 그러면은 수업에 딱 만났을 때 좀 어떤 그러니까 싸늘하고 막 기억을 하세요. 그 기억을 잘 못하죠. 그렇죠. 아~ 예. 기억을 못하고 저는 이제 섭섭함을 토로했고. 아, 뭐래요? 하셨구나. 예. 토로는 또 하셨구나. 뭐래요? 뭐래요? 아, 미안하다고 하는데 사실 기억이 없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예. 아, 최악이다. 된 뭐 기억까지 못하는 건 저는 예. 미안한 것도 진짜, 제대로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 올 줄 몰랐지 이런 많은. 뭐 그런 아, 진짜 최악인데. 네. 마음이 아.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저한테요? 술 취해가지고 이거 아닐까? 술 마시는 요 어느 한두 병 마신 단계에서 이제 생각이 나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남자랑 계속 술을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마음이 막 바뀌고 막 이런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두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네. 만약에 사귀게 됐으면 더 고생했을 것 같아요. 힘들 수 있어요. 맞아. 더 고생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리얼하네.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최악의 연애담이 좀 이제 옛날로 가면은 이제 첫사랑. 어, 혹시 네. 50대인가요? 네? 50은 아니고 문민정 뭐 문민정 넘어가니까요. 체류탄 냄새가 많이 내려가. 저도 초등학생이라서 죄송합니다. 체류탄 냄새가 네. 빠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예. 버스에 간간이 후춧가루 냄새가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렇죠. 예. YS 정부 시절인데 처음으로 이제 연애를 하게 됐는데 이제 뭔지 잘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어 그래 사귀자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그 100일 정도밖에 못 만났거든요. 100일? 예. 네. 근데 딱 만나다가 그 깨진 이유가 그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100일 때 그걸 준비하면서 어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강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베디가 직접 100일을 준비하다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네. 진짜 좋아하던 사람이 따로 있구나 뭐 이런 거. 뭐야? 네. 아 100일 만나봤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 상대편이 그게 아니고 형이 그냥 못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거 혹시 상대방이 100일 사귄 것도 아닌데 혼자 상상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래서 처음 얘기한 거야. 네, 지금 혼자 상상했다. 원웨이 러버 아니 원웨이 러버? 100일이니까 네. 100일이니까 뭔가 같이 뭘 이렇게 밥도 먹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런 뭐가 세레모니를 준비하다가 네. 아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 아니 아니요. 날짜 같이 된 거 맞아요. 그 사람은 2일인데 예. 아니 영 맛이 시작도 안 한 거 아니냐고. 지티셔의 소설 짜내는 중이라고. 짜내는. 꿈 해몽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과 연애를 하는 기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최악이. 예. 영화를 이제 제가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영화를 같이 보러 갔는데 되게 어려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어려운 영화를 보러 가서 보다가 약간 어려우니까 저는 끝나고 이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네. 나 이거를 한 번 더 봐야 돼. 지금? 네. 보고 나왔어요? 어떡할래? 연속해서? 네. 어떡할래? 영화 동아리에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영화 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떡할래? 그랬더니 아 그럼 난 집에 가서 있겠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난 영화를 한 번 더 볼게 라고 했었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최악의 맨. 진짜 최악이 그게 네. 혹시 100일이에요? 네? 아니요. 100일은 그거는 아니죠. 100일보다 한참 전이에요. 예. 그럼 제가 장담컨대 100일은 형만 센 거예요. 아, 그날 끝에. 아, 그날 끝에. 42일쯤에 그분은 멈췄어요. 아닙니다. 네. 어쨌든. 100일은, 100일까지 갔다. 58걸음을 더 걸어간 거예요, 형님. 거짓말 아니면 사페라고 하셨는데. 사페래. 1에다가 100 더 붙이면 되고. 아니, 진짜. 그 영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체리향기라는 영화였어요. 오, 아예 처음 들어봐요. 체리향기.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라는 감독님. 네. 되게 지루한 영화거든요. 아바스. 예. 예. 아, 근데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혼자 영화를 이해 나 영화를 이해 못 해 가지고 그걸 보고 당장에 한번 더 봐야겠어. 나 지금 바로 이어서 한번 더 봐야겠어. 아. 영화에 약간 미친 척 하던 시절. 예. 저도 되게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아. 예.
남자가 봐도 최악이라고. 잘 돼서 다행입니다. 최악의 연애남 얘기하는데 제가 최악이 됐네요. 그러니까. 어, 그러게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지금 다 남한테 당한 건데 저는 제가 네. 가해자네요. 더 엄청난 네. 거는 그렇게 영화에 미쳐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쪽 관계. 네, 없는 전혀 아니고 지금 그냥 땡플릭스로 영화. 지금 아나운서로 이제 네. 활동하고 계시는. 예, 예. 하여튼 그분에게도 저랑 깨졌으니까 다행이겠죠. 아 근데 저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뭐요? 뭘 준비하시다가 그걸 깨달았는지. 아 맞아. 무슨 아, 이벤트를 막. 아니 그냥 보통 이제 예. 그 친구 집에서 이제 데이트를 네. 많이 했었는데, 아, 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또 그 집에서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케이크 하고 뭐 이 정도로 저도 처음 해보니까 이런 걸 100일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막. 그건 아니었죠. 이제 그 영화 비디오로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자. 아, 진짜? 그 비디오 준비하고. 체리 향기 한 번 더. 이제 내가 알았다 설명해 줄게. 자, 이거 100일 때 같이 보면서 아, 너 너무 내가 설명해 줄게. 아, 이거 그런 내용이더라. 아, 또리 향기, 또리 향기. 그러다가 이건 아니구나. 네. 아니에요. 비디오 시절이긴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형이 준비할 게. 저기 만나시던 분 집이지. 형은 케이크만 산 것밖에 없는데. 아 케이크 사고 뭐 선물 예. 샀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그럼 안 줬어요 결국. 안 아니요, 샀지 뭐. 아니, 그날 만나서 이렇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100일에? 예. 와. 끝내주는 남자네 진짜. 그 여자분은 100일 내내 어리둥절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아, 진짜 무릎표. 아니 근데 이건 이건 이제 안 좋은 면만 부각시킨 거고. 이 남자는 왜 자꾸 우리 집에 오지라고 생각했을지도. 왜 혼자 저렇게 진지하지? 조커예요? 선물 왜 사왔지? 다 진지하지? 다 난리 났어요. 선물은 왜 사왔지? 아. 아니 그 외에는 데이트 잘했습니다. 좋은 데이트도 한 99일 정도는 좋았어요. 이제는 뭐 하다하다 네. 쓰레기라는 얘기까지. 아니 부족한 건데 아니, 쓰레기까지는 아니죠. 아주 평범하고 좋은 데이트를 하다가 어린 나이에 그 네. 체리 향기 때만 저도 그때 기억이 남아 있는. 너무 돌아서 생각하면 네. 그리고 아, 헤어질 때는 진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죠. 아, 누굴 딴 사람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미안해 체리 향기 보러 가야 돼. 도대체 그 영화가 뭔데? 예, 체리향기 체리향기 저 죽기 전에 예, 꼭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을 볼 거예요. 네. 와, 체리향기 꼭 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 자, 그럼 아,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예, 재밌는 연애에 대한 예, 추리를 해볼까요? 체리 말고 이상해요, 역시. 예. 네네. 아하. 그죠, 체리향기 97년자. 97년 보시는 분이 97년 IMF 시절이에요. 97을 연애 대학생 YS 정부 시절이라니까 97년도면 정말 YS 레임덕 네. 왔을 때 와 아. YS 레임덕 아. 정말 옛날이긴 옛날이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재밌습니다. 추리를 가볼까요? 누가 네. 범인 같습니까?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긴장을 하고 있는 수현님이 수현이지 않을까.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얘가 정확하게 룰을 이해하고 그 저기 단어를 얘기를 했을까 아 싶은 것 때문에 살짝 흔들리긴 하는데 저는 고무줄이 조금 그렇죠. 특이하게 나온 단어이긴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고무줄. 근데 고무줄. 머리끈을 고무줄이라고 하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머리끈이라고 잘 안 하죠. 머리 고무줄이라고 하나? 머리 고무줄이란 말은 없어요. 머리 고무줄도 아니고 머리 고무줄은 없나? 머리 고무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보통 곱창끈, 그러니까 곱창끈은 그 중에 이제 그 세분화된 거고 머리끈이나 보통 고무줄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머리끈이라고 많이 하긴 하는데 예. 머리끈? 머리고기 아닙니다. 머리고기가 아니고 머리고기. 나?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나라고? 수현이가 마피아지 않을까? 윤숙님은 이제 뭐 지하철 정도 네. 있는데 지하철 너무 자연스러워 됐죠. 이 정도 스토리면은 예 지하철 만약에 마피아여도 저희가 그냥 당해야죠.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림이 그려졌어요. 뭐요? 지하철 모든 그 상황 아. 계단에서 뒤에 나온 그려져, 그 다리 네. 그리고 혼자 한 시간 동안 멍 때리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지하철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윤숙 선배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CC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아오. 그래서 CC 단어 나오는 거 보고 이게 이거 CC를 한다는 CC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머릿속이 복잡하지 지금. 썸만 얘기하고 CC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CC라는 말 안 했는데? 아, 안 했나? 안 했나? 저도 뭐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간 CC처럼 근데 듣긴 했었어요. 아, CC가 있었나? 뭐 네. 같은 과 뭐 이런 얘기는 하긴 그쵸, 했는데. 100cc. 500cc. 채팅 보다가 이제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뭐 대학 얘기. 아, 동기. 동기군요. 아, 동기라고 하셨어요. 동기가 있었어요.
저는 넉살 가능성도 좀 봅니다. 아니요. 왜냐면 그 뮤지컬을 한 시간 기다리게 했는데. 아니, 보고서 돌아오는 길에. 그니까. 차가 막혀서, 정동 쪽에서, 예. 근데 놀이터에서. 놀이터. 놀이터에서 많이 만났어요. 예, 놀이터. 중학교 때라, 예. 어. 놀이터. 아, 그 안에. 예. 중학생 때 뮤지컬이라. 예, 그때 봤던 뮤지컬이. 어린이 뮤지컬 봤나요? 아예. 거의 무시하시네요. 저희가 그 이제 방과 후 활동으로 나라에서 지정된 학교였기 때문에. 네네. 그때 봤던 게, 아, 무슨 그리스. 그리스 맞나요? 그리스 뮤지컬이요? 네, 그리스를 봤습니다. 중학교 때. 뮤지컬. 자꾸 그리스가 생각나서 둘 중에 뭐가 맞나 고민. 그리스 솔벤트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닐 텐데. 그리스 맞죠? 멋지게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 맞을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옷 입은 그런 약간 청춘 뮤지컬 같은 걸로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 그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요. 번개맨 본 거 아니에요? 중학생이라고요. 번개맨 본 거 아니에요? 번개맨은 한참 저희 이제 아이가 조금 크면 보는 게 번개맨 쪽이고.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 진짜입니다. 예. 저는 뭐 그 저도 사실은 수연쌤 쪽이 약간 조금 예. 뭐요? 단어는? 고무줄이 좀. 고무줄? 저는 저도 뭐 머리끈을 고무줄이라고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 식당에 갔을 때 네네. 아 사장님 머리끈 없으면 그냥 고무줄이라도 주세요라고. 뭐 그래요? 예, 노란색 고무줄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고무줄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렇죠. 나도 고무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 왜냐면 머리끈 야 머리끈 있어라는. 야 고무줄 있어. 다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고무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네, 네. 이것도 오늘 빌려 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줄 있어? 생각보다 고무줄을 진짜 그 유용하게 쓰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체리향기 때 배운 97년도 그분 고무줄을 저도 여기 끼워. 체리향 고무줄. 예. 아, 베디도 왠지 이번엔 아닐 것 같은. 전 아닙니다. 영화관이지 않는 이상. 네? 체리입니까? 저는 와, 체리면은. 나 체리라고 생각했어. 와, 체리면은. 뭐, 힙체리. 아, 체리면은 진짜 이거는 너무 스토리 텔러 뭐 이거 되게 그렇죠. 되게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체리면은. 아, 그러면 진짜 엄청난 네. 정교한 장치를 준비한 거죠, 제가. 그리고 아까 체리. 선배님이 수컷 얘기했었을 때. 사슴 하셨단 말이야. 아 사슴. 사슴뿔. 아 사슴 뿔 없는 사슴. 아 뭔가 수컷을 얘기하시고 아, 남의 초식이라고 얘기할 때. 하니까. 근데 아, 우리 사슴 알지. 뭐요? 사슴 뭐 이렇게. 사슴. 아 사슴들이 보통 뿔로 이제 그 각을 세우고. 사슴은 좀 그럴싸하다. 그 갑자기 나올 그 단어가 아니었죠. 제가 동물 뿔 다큐를 뿔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육식 동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동물 다큐를 자주 보세요. 동물 다큐 엄청 보죠. 그래요. 네. 예 사페들이 엄청 많이. 예. 인간에겐 관심이 없고 네. 자연과 동물들에게 동물 다큐 네. 자 1차 지목 가보겠습니다. 동족 다큐라고 하시면 쟤네 싸운다 예. 친구들 싸운다 예. 아. 자 양심껏 어떻게 찝어요? 네? 가리키면서 이름 외치면 됩니다. 사슴 괜찮은데요 진짜? 사슴이요? 갑자기 사슴. 그렇게 들어갔으면 막판에 하나 그냥 건진 건데 아 저 아닙니다. 계획적이신 분 같은데 그러면 저도 그냥 느낌 따라 가겠습니다. 사파리 패밀리의 줄임말이죠. 사파리 너무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네. 예, 체리 향기 명작입니다. 네, 명작 체리 향기. 예, 자 하나 둘 셋 수연님. 와 수연 씨 아니 은근히 세 표 나왔어요. 아, 네 표 나왔네요. 본인까지? 자기가 자기라면 어떡해. 아니. 게임 룰을 잘 모르지. 저 잘 몰라요. 근데 저요? 저 이거 결과 언제 얘기해요? 지금요. 이게 저예요. 바로 얘기해요. 아, 저 바로 해요? 아니, 잠깐만. 숨 좀. 음악 나와. 아, 나와요? 바로 하고 지금이라 그러고. 어떡해요. 어쨌든 지금 만장일치기 때문에 아니, 정체를 밝혀야 돼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쫑쫑하게 이렇게 유지하시려고. 아니 진짜로. 아니, 멘탈 붕괴돼서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 아닌 분이 계셨어요. 있어요. 아, 진짜. 몇 분 있어요. 자기 진짜 모르는구나, 예. 그분은. 진짜로. 데프코네만 마피아 오테오래. 아이고. 자, 수현 씨, 정체를 밝혀주세요. 네! 저는! 짠! 아닌 거 아니야? 마피아예요! 아~ 너무 못했죠? 나 근데 솔직히. 와, 이것도 맞췄네. 난 제시어는 솔직히 못 맞췄어. 다행이다. 지시어가? 근데 왜냐면, 저 진짜 솔직히 말해. 이거 받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래, 그럴 것 같았어. 마피아였습니다. 맞아. 나를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아니야, 고무줄. 이거 보면 알아. 근데 저는, 윤승 씨가 처음부터 몰아가지 않았으면 못 잡았을 거예요. 진짜요? 네, 못 잡았어요. 아, 왜냐면 평소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어야지. 맞아. 평소랑 전 달라진 걸 딱 느꼈거든요. 아, 근데 그 윤승 형님이 딱 한마디 하시니까 수현님이 의절을 끊임없이 이렇게. 다음으로 이걸 갑자기
한마디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해장시계처럼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 저 못 숨겨요 이런 거 뭔지 알죠?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약간 끝까지 갈 거야. 네. 그러니까 전화에 넉살이 공격했으면 대충 견디셨을 텐데 너무나 잘하는 인승 선배가 처음부터 물어버리니까 이게 좀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바로 이거를 계속 이거 나사 빠지는 거 아니야? 너무 놀리시길래. 맞아. 아니 근데 저는 몰랐었거든요. 오히려 저도 지금도 넉살로 갈까다 그냥 이렇게. 진짜요? 저는 배딩 쌌을 줄 알고. 쌌어요. 왜냐면 저희가 하도 오래 하니까 이렇게 자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민인데. 아 진짜로? 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 역시. 근데 오늘은 전생연분. 좀, 예. 윤승 씨 덕분에 잡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전 진짜로 오늘 진짜 많이 또 느꼈어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쵸? 맞죠? 보통 대화의 박자나 흐름이 여기서 성벽을 치는 박자. 아, 근데 왜냐면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딱 걸린 거잖아. 너가 잘한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막. 아, 근데 진짜 대박인 거 같아. 전형적인 남편 리액션. 네. 내 손. 자, 이렇게 해서 조수현 씨가 한 번에 마피아 검거됐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와, 근데 정확히 하시는 분. 아니 왜냐면 단어도 얘기 안 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분위기를 잡았잖아요. 몰랐어. 아, 단어는 몰라. 거기에 너무 말리셔가지고. 저희는 그 분위기를 모르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단어 나온 거 하나. 진짜 머릿속이 하얘졌었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딱 어느 순간 이렇게 된다니까 많이 안 해본 사람. 그래, 나 많이 안 해본 아직도 그런다니까요, 저는. 아, 근데 다 티가 난대요, 저는. 바로 막 이상한 얘기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아, 나랑 좀 비슷하시구나. 그 포커페이스 유지 잘하는 분 진짜 대단해. 잘못했어. 이거 아, 얘기는 진짜예요? 아니, 고무줄 얘기만 추가한 거고 진짜 그건 진짜예요. 오, 정말. 네, 와, 진짜로. 최악이다. 진짜 끔찍하구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진짜 배성재 형 저도 얘기도... 저도 싫어합니다. 아 너무 재밌어. 저는 이거는 뭐 약간 그런 와 영화 또 봐도 돼라고 했을 때 와 그분은 얼마나 황당해. 근데 그 이후에는 실수한 게 없어요. 예, 네. 실수한 거 거의 없어. 그거는 이제 그 제 입장이. 네. 아 이건 합의 연애가 아니라니까 배디님 생각인 거고 그분은 100일 내내였을 수도 집에 못 들어가고 그분 창문에서 보면서 방에는 못 들어가고 1층이긴 했어 그분하고 연락하시나요? 아직? 네? 아니요 97년도입니다 아니, 뭐 그래도 너무 힘들었는데 아 혹시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아니 네 그 교회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외 가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넉가지 마피아. 자 오늘은 신윤승 씨, 조수현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수현 씨가 단번에 잡혀가지고 아 잘할 수 있었는데 예, 윤승 선배의 엄청난 압박에 결국은 당하고 말았어요. 예. 너무 달라 이 한마디에 그러니까. 아, 미안하다 조금 열을 줬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괜찮아요 졌는데 한편으로는 또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사랑 확인으로 네 윤승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괜히 맞췄네요 괜한 소리를 내가 괜한 소리를 예.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게 예. 지금 저는 녹화라는 생각이 안 들고 오, 너무 제가 처음 왔는데 너무 예. 재밌네요. 너무 오, 이런 라이브 처음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마피아 다음에 또 하나 오면 다음에 한 번 더 와주시죠. 너무 좋아요. 불러주세요. 네. 예. 그때는 저희...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예. 어떤 느낌인지는 아셨죠? 네네네. 수현 씨 어떠셨습니까? 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또 올 거예요. 윤승 씨랑 손잡고. 오자마자 또 이따 또 공포의 양치. 그때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시작하자. 오프닝 좀 독특하게 네. 시작하자. 진짜로. 약속. 저랑 눈이 많이 차는데 일을 닦으면서 인사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예의까지. 워킹 양치. 어떻게 이렇게 편하니 너는? 아니. 어떻게 남의 방송국 이렇게 보네. 닦을 건 닦아야 진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연예인 조인표. 조인표. 그러기 쉽지 않다. 에이. 조인표. 조인표. 그러진 않았어. 잇몸 좋은, 생각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윤승 씨, 수현 씨와 함께 너무 즐거웠고요. 넉살 씨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꼭 두 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아, 다음에 또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아이고야. 어떡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진짜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 많이 웃었네 또. 아, 너무 웃기다. 재밌습니다. 어떻게 마피아. 손 뚫려버렸네. 잘한 거지. 고무줄 상상도 못했어. 진짜 고무 마피아. 근데 고무줄은. 그쵸 너무 잘 어울리죠. 네. 근데 그 한마디에 굉장히 쉽게 무너지시더라고. 저기 약간 다른 거 좀 올리시더라고. 맞아. 나 그리고 얼굴 빨개지고. 얼굴 빨개지고. 맞아. 여기 보면 찐할 것 같아서. 진짜 안 왔어. 의자를 계속. 안 하던. 말수 없어지고 이렇게 말 많은 애가. 아 근데 결국 또 오늘 또 베디의 그런
사페 성향적 얘기를. 아, 사페.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아, 잘했다. 그래서 사페. 이런 얘기들이 많아. 아, 최고야 대답을 하면 99개를 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사진 찍나요? 네네. 너무 좋아요. 지금 올려도 돼요? 예. 아싸. 뭐 어차피 이거는 생방으로 나갔으니까. 아 맞네 맞네 맞네. 뭐 감추고 할 게 없어. 하나 둘. 안 해줘. 안 해줘요 절대.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지을게요. 하나 둘. 어머. 축하드려요.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어머.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일단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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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재밌었어요. 팬이에요. 다 진짜 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엔 오 조심하세요. 예 또 봬요.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약간 부부 케미가 있네 두 분이. 진짜 부부 같은데. 됐어요. 왜 같이 가요? 그러니까 30.